WNDU는 미시건 지역에서 지난 7월 중순 이후 결류 독감 사례가 49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. ABMA에 따르면 개들도 H3N8 혹은 H3N2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독감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.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개를 핥거나 냄새를 맡거나 감염된 개와 먹이와 물을 공유하면 감염될 수 있는 호흡기 감염 증상입니다. 독감에 걸린 개들은 기침하거나 재채기를 할 수 있는데요. 그 바이러스를 건강한 개에게도 옮길 수 있습니다. 개들은 또한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의 피부나 옷에 피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. 미시건 농업개발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 증상에는 열, 콧물 및 눈물, 무기력 및 기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결류독감은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미시간 주립지정 수의사인 제임스 아브릴 씨는 미시건 라이브 측에 개 주인들이 수의사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개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.